최애가 듣고 최애랑 듣는다 플로 그리고 베리베리와 함께합니다. 최애 플레이리스트 Let's face who we are. 안녕하세요, 베리베리입니다. 네, 바로 어제 베리베리가 컴백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정규 앨범 활동 끝나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 콘서트도 하고 첫콘 네. 그리고 미국 투어, 네. 남미 투어까지 이렇게 다녀왔는데 네. 이런 경험들이 이번 앨범에 도움이 됐는지 준비할 때 마냥 놀고 있지 않았다고. 사실 투어랑 콘서트 자체가 굉장히 숨도 차고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번에 밝은 노래를 하잖아요. 힘들 때도 웃는 법을 알게 됐어요. 그렇죠. 힘들 때 웃는 자는 뭐다? 인류다. 인류가 되었습니다. 인류죠. 사실 일종이 굉장히 타이트했는데 그렇죠. 누가 예민해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네, 네. 좀 힘들었는데 멤버들과의 이런 이겨낼 수 있었던 시간이었나. 좋았어요. 사랑해 얘들아. 베리베리가 열정과 사랑을 가득가득 담아서 만든 앨범이죠. 네. Liminality, Episode Love에 관한 모든 이야기 오늘 최애 플레이리스트에 저장하고 갈 건데요. 네. 먼저 이거부터 해야겠죠? 바로 네. 앨범 소개. 해시태그 정말 진짜 저희 베리베리죠. 저희 정말 진짜들이잖아요. 네, 네 맞아요. 진또배기 진또배기 저희 저희 베리베리의 정말 진짜 진또배기 모습을 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좋아요. 탭탭을 두 번 누르면 좋아요가 생기잖아요. 뭐하냐 빨리 엉덩이 떼지 않고. 어디서 많이 들었는 것 같은데 엉덩이를 붙여놓을 새가 없네요. 해시태그 대댄지. 저희 또 안무 포인트가 대댄지랑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지역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는 대댄지 심표 뒤집어라 엎어라 회 없이 탄탄 보는 그건 없어요. 아니 부산이 식당 아니었어. 지역별로 다르게 부르는 걸로 합시다. 아니 일단 통일은 시켜야 될 거 아니야. 해시태그 지역별로 다르게 회 없이 탄탄 보로 합시다. 아이 그거 해시태그인데. 아니요 그냥 대댄지로 가겠습니다. 대댄지 정말. 그럼 앨범에 수록된 노래도 같이 듣고 노래에 관한 비하인드 토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iminality Episode Love Listening Guide 짐. 이번 앨범 타이틀곡입니다. 탭탭을 저장합니다. 탭탭은 이제 팬시한 힙합 비트와 팝락 사운드가 믹스돼서 밝은 에너지로 곡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진짜. 저희 베리베리 특유의 표현법으로 사랑을 나타내봤으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맞습니다. 이 곡을 저는 처음 들었을 때로 돌아가고 있게요. 혼자 가신 거예요? 같이 가요. 그때 처음 듣고 베리베리의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구나 느꼈던 거 있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굉장히 하이틴 뮤지컬스러운 맞아요. 느낌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새로운 장르를 우리가 또 도전해보는구나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뮤비에서 딱 멤버들 얼굴하고 딱 촬영되고 있는 거 봤을 때 너무 잘생겼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배러들이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본인 보고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얘가 제일 잘생겼네. 그리고 이 노래는 또 호영이 형이 작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멜로디 듣고 이런 내용으로 써야겠다 뭐 떠오른 키워드 이런 거 있어요? 많이 쓰진 않았지만 네. A2 부분을 썼어요. 네. 쓰면서 이런 부분을 살리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 가사 부분이 Smile, Say Cheese 그게 나온 것도 사실 무대적으로 멤버들이랑 어떻게 악동스럽게나 개구장이처럼 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해서 나온 거고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자 그럼 녹음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작가님이 밖에서 이제 디렉을 보실 때 아 막 너무 좋다 막 이랬는데 내가 듣고 아닌데 하고 다시 한 뭐 그런 파트들이 있었나요 혹시? 저는 이 곡의 하이노트 있잖아요. 네. 오예. 네네. 그 부분을 한번 했거든요. 네. 너무 넘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뭔가 이 한 번만 할 수 없다는 마음이 세네 번? 네. 저도 항상 애드립은 좀 다시 해보는 것 같아요. 좋다면 바로 넘어가요. 나이스. 선배는 기다리고 있어 안에서 노래로 기도해. 두 번째 트랙 모티브도 저장할게요. 아 모티브라는 곡은 네. 이제 하이브리드 뮤직 장르 곡으로 굉장히 지루할 틈이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베이스라인이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네. 뭔가 아주 신나는 그런 노래입니다. 제목 모티브에 담긴 의미가 뭔가요? 날선 사랑이 모티브인 거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서 미쳐버리겠다. 네. 진짜 이런 정도의 강렬함이 담겨있는 사람인 거 같아요. 떠오르기 직전에 네. 눈앞에서 네가 멈춰 왜? 막 이러거든요. 왜 멈춰 너? 너의 그 직설이 괜히 마음에 들어 싫지 않아. 좋아서 미쳐버린 거예요. 좋아서 그냥 미쳐버린 거야. 너의 그 직설적인 표현들이 마음에 들어 싫지 않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그 정도로 이제 사랑에 빠졌다. 네. 이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멤버들은 딱 이 곡 처음 들었잖아요. 저희가 어떠셨나요? 딱 처음 들었을 때. 지구로 메가트론이 들어온 느낌이었어요.
초등학교. 이제 약간 어벤져스 보면 네. 이제 게이트가 열려서 막 외계인들 친구가 이제까지 막. 굉장히 실험적이고 우리 팀이 이런 시도를 계속 한다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맞아요. 좀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도 좀 낯설 수도 있지만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렇게 앨범에 수록된 두 곡 같이 들어봤는데요. 네. 이러가면 아쉽잖아요. 아, 그렇죠. 아쉽죠. 그렇죠. 컴백을 준비하면서 생긴 비하인드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더 나눠볼게요. 네, 첫 번째는 안무에 관한 질문인데요. 탭탭 안무 난이도 10점 만점에 몇 점? 5점? 6점? 어, 맞다. 그 정도 돼요. 그냥 그 정도. 네. 바닥 안무도 없고. 네. 네. 바닥도 없고. 서로 막 연결되는 것도 없고. 3점 이게 없어요. 아, 이게 또 비하인드에 있는 게 네. 저희 인트로가 또 저희가 굉장히 못하는 것들 좀 하나 했잖아요. 자연스러워. 얘기하는 것처럼 걸어 나오면서 네.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처음에 아니, 이제 맞아, 영준쌤이 너네 그게 맞아?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얘기를 해봐. 맞아요. 점점 진짜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뭔가 좀 그 분위기 익숙해졌다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네, 잘 된 기억이 맞습니다. 맨 처음에 준비할 때 저희 그냥 동그랗게 서 있었어요. 그냥 네. 그만. 아, 그래? 아, 얘기는 안 했어. 저희끼리 막 이렇게 했는데 진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그때부터 저희가 진짜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저녁 메뉴 얘기. 네, 저녁 메뉴 얘기. 네. 자, 이번 컴백 준비하면서 우리 이런 거 진짜 잘 맞는다. 멤버들 보면서 놀란 게 있다 없다. 헛소리 할 때? 그렇죠. 아, 한 네. 명만 헛소리 해도 잘 들어와요. 네, 아무 말 대잔치를 잘합니다. 네. 네. 아까 촬영 전에도 드래곤볼 이야기로 한 10분을 떠들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이렇게 컴백 비하인드까지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이제 저희가 플로에 저장을 했는데요. 아쉽지만 이제 마칠 시간이라고 합니다. 아~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기로 약속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리베리의 용생, 민찬, 동원, 강민, 연호, 호영, 기현이었습니다. 안녕!